달리면 아내의 기분이 좋아져서 혹시 달리 낫지는 않을까. 어르신은 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가끔은 기억력 회복을 위해서 아내에게 시키기도 하시는데요. 자, 그때 제가 뭔가를 발견했지요? 놀라지 마세요. 30년 동안 모은 영어 기사가 무려 만장입니다. 대단해요. 영어가 이제 세계화돼 가기 때문에 그 뭐 현대 살아가는 도중에는 알아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써놨잖아 이제. I wish to master English. English. Education. Education of life. Education process of life. Education은 생활이지. 교육. And 나도 preparations for joy. 미래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이거. 교육이라는 건 그때그때의 생활을 가리킨다 이거. 야, 정말 뭐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절로 박수가 나옵니다. 네, 자, 연을 만드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어르신. 아내 역시 이 시간이 마냥 좋으신. 와, 완성된 거예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연? 좋지 뭐. 잘 만드셨어요? 마침 바람이 좋아서 어르신과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요. 오, 연 날리는 솜씨도 보통은 아니십니다. 좀 확 올라간 거죠? 네. 어렸을 때 연 날리기 많이 하셨죠? 많이 했죠. 아니, 많이 하고 말고. 우와. 오늘 저 연한테 어떤 손 비시고 싶으세요? 아니, 이제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무한대로 올라가면 아주 희망에 넘치는 거. 네. 우와. 생각이 들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자랑하고 같이 날렸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건강하실 거예요. 소원 꼭 이루어주세요. 세월이라는 긴 끈으로 맺어진 인연. 이 연을 더 높이 더 멀리 날리면 어르신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아흔이신데도 연 만드시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내분을 위해서 시작하신 건데 그게 언제부터인 거죠? 아, 무려 30년 전부터 연을 만드셨는데요. 와. 그동안 사람들에게 나눠준 숫자만 해도 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연 할아버지로 통하는데요. 우리 어르신의 소망,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향 구석구석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시시콜콜 소식동 김학도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이 농촌 들녘은 봄을 준비하는 손길로 참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감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예외라고 합니다. 심어야 할 그 시감자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왜 부족한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3월부터 시작될 시감자 파종을 앞두고 감자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이게 감자 씨를 먹고 해서 놀게 된 땅입니다. 정부에서 보급하는 시감자가 부족해서 봄 농사에 차질이 생긴 건데요. 한 100박스 해가지고 이번에 2차까지 오는 거에서 60박스입니다. 이거하고 조금 더 심을 게 모자라지 한 1000평 정도. 그렇군요. 노지보다 파종 시기가 빠른 하우스의 경우 사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당장 파종을 해야 하지만 심을 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 다 만들어놨는데도 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시감자 종자 확보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종자 확보가 안 되니까는 답답한 거죠. 답답하죠. 그렇다고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이나 민간 생산업체에서 1.5배 정도 비싸게 구입을 해 모자란 양을 채우고 있는데요. 박스당 4만 2천 원. 뭐 비싼 거는 4만 3천 원까지 막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조그만 이 소자. 너무 감자 씨가 좀 지극죠? 없다 보니까는 이 적은 거. 적은 거를 또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맞지가 않거든요, 토양하고. 하지만 이마저도 물량을 확보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매년 이런 상황